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 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하루 서울 지역을 V자 형태로 훑는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철수 대표와의 도심 첫 합동 유세에 총출동했는데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 대표가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첫 일정으로 군자 차량 기지를 찾은 오세훈 후보가 지하철 의자와 손잡이를 꼼꼼히 닦습니다. 묵묵하게 뚜벅뚜벅 성실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날이 밝자 후보는 서울 강북 지역을 V자 형태로 이동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여기 장사하신 자리인데 그렇지요. 그걸 기억하시는 일인가요? 어머니하고 제일 친해버렸어요. 서울시청을 마주보는 대한민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가 내년도에 대통령 정권교체의 발판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자산격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다시 한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연단에 올라 정권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앞으로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는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 나섰던 금태섭 전 의원까지 합류합니다. 세 사람은 향후 합동 유세 등을 통해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 대표는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